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재현 대법관의 그야말로 반역적인 명령과 지시로 말미암아서 양산을 재검표장에서는 촬영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조재현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런 행위 자체는 그야말로 공개적인 원칙, 재판의 공개 원칙에도 위반되고, 특별히 국민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공익 성격이 강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 바로 피고인 선관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대법관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 여백이 현저하게 다르게 잘라진 단 한 장의 사진이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자들이 4.15 총선에서 전국 차원에서 어떤 선거 조작질을 했는지를 낱낱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배춘희 투표지가 칼러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양산 을에서 발견된 좌우 여백이 너무나 다르게 잘라진 도저히 프린트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단 한 장의 이미지가 바로 나머지가 없더라도 소위 조작한 자들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지,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란 부분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좌우 여백의 현저히 다른 사전투표지 한 장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위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법관들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반성을 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끝까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 것으로 봅니다. 은폐를 위해서, 축소를 위해서. 그러나 재검표가 이어질수록 찬란한 증거물들이 그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쌓여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반드시 감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은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세세손손 오명으로 점철져야 될 것입니다. 좌우 여백이 현저히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이렇게 분명히 꼬집습니다. 이 투표지 꼬라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투표지로 투표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장을 방문했을 때 사전투표용지로 교부받은 것이 한쪽은 1mm도 아니고 0.5mm 남고 한쪽은 4mm가 남은 이런 완전히 좌우가 비뚤어진 그런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다음에 투표하면 늦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격렬하게 아마 투표관리관과 투표진행요원들에게 이따위 투표용지가 어디 있냐고 아마 따질 것입니다. 결국은 투표소에도 없었고 개표 현장에도 없었던 표를 가짜로 만들어서 투표함에 집중력 투입하고 그 투표함을 바로 증거보존용으로서 제출한 겁니다. 천인공노할 죄의를 지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 가운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당신은 단죄되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표된 유권자들의 그 소중한 표를 다 태워버리거나 분쇄하고 당신들이 만든 조작된 표를 넣을 그런 간큰 사람들이 어딨냐 이야기죠. 당신들은 연금도 박탈되고 감옥에서 평생을 써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대법관들은 물론이고 양정철과 이건형, 그리고 조혜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해온 그런 행위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 자들은 모두 다 인쇄된 투표지, 즉 인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쇄한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체포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인쇄한 사건 때문에,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모두 다 밝혀지고 말 것으로 봅니다. 조재엽이, 천대엽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갖고 법을 이리콩 저리콩 재량권을 오남용하더라도 인쇄한 투표지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선관위를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고 그들 자식 또한 바로 사법의 단죄 대상에 오를 것으로 봅니다. 바로 자신의 재량권을 오남용하고 사법농단과 재판글의 일환으로서 그들도 사법단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신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인쇄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경험자들이 계십니다.
최진우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관리관을 수십 번 한 사람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난이 빈칸입니다. 유권자에게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투표관리관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합니다. 교부의 편리함을 위해서 가위로 교부번호 부분에 조금만 남겨둔 채 가위로 길게 잘라놓고 투표관리관 인형을 날인하고 교부번호를 찢어서 교부번호판에 넣습니다. 따라서 교부번호가 찢어진 부분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남게 됩니다. 확인을 하시려면 투표관리관 인형이 인쇄된 것인지 날인된 것인지를 감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교부된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인명이 날인되지 않고 교부번호가 그대로 남은 채 반납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투표관리관 란에 인형이 인쇄된 것이라면 100% 위조한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란에 인형이 인쇄된 것이라면 100% 위조한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란에 인형이 인쇄된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으로 봅니다. 한 시간이면 모든 것을 다 판정할 수 있는 사안을 500일 가깝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입니다. 한 시간이면 판멸할 수 있는 위조 투표지 정보를 금세 가릴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사안을 많은 행정요원을 동원해가지고 500인가량을 질질 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법관들입니다. 그 책임을 앞으로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절지선을 깔끔하게 가위로 절단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종이에 잘린 그런 뭉텅이 흔적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원재 씨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공 박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8급 공무원 시절 투표소 간사로 종사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지 아랫부분 번호표는 위원장이 가위로 여러 장, 많게는 10장 정도를 한꺼번에 가위로 끝부분만 남겨두고 잘라놓았다가 주민이 투표를 하면 손으로 끝부분을 떼어내고 교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수십 장을 한꺼번에 날이 무딘 절단기라든지 아니면 가위 등이라든지 자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듯 그런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뭉텅이로 깨끗하게 잘려나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마 종이가 뭉쳐서 남은 흔적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바로 인천 연수구에서도 관찰됐던 것이고 경남 양산을에서도 관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권선혁 씨입니다. 사전투표지는 프린트지로 한 장 한 장씩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찢은 무효표지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투표지 개수는 무효표를 먼저 가려내야 됩니다. 무효투표지를 세면 안 됩니다. 무효표를 세워서 개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바보들의 잔치일 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이 그토록 갈망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온다는 문재인 정권의 개정헌법일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의 주권반란이자 국가반란입니다. 인쇄된 투표지 때문에 아마 그들은 결국은 쇠고랑을 찰 걸로 봅니다. 전국에서 120군데가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지금 단 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럭비공 인형도 나오고 좌우가 완전히 그냥 뒤틀린 그런 인쇄된 투표지가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촉구하고 싶은 것은 대법관들이 조금 더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결국 국민의 저항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나 또 특검을 통해서 자신들이까지도 사법의 단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